안녕하십니까. 대한목재입니다. 오늘은 저는 불교 다닙니다. 정등사. 정등사 오늘 저기 왔습니다. 또 정등사 왔고, 우리 경기도 육상, 또 정등사에서 경기도 육상연맹의 선수들 또 장학금 또 두 분을 저 합니다. 그것도 금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 둘이 이번 장학금도 주고 이래서 오늘 정등사에 왔습니다. 많은 관람들이 와 있습니다. 많은 관람이고. 여기 정등사 먼저 정등사 여기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10시 30분부터 1시 11시 30분까지 행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저도 불교 학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많이 왔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삼천대천 대학목재 대표 김진호입니다. 성령 이선화 소속 마산대학교 단학과 3학년 우리 선수들이 지금 1금 500만 원입니다.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과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대학교 이목당 소원대종사의 뜻을 받고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2566년 선수들께서 장학금을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이 주고 많이 활성할 겁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 무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매회장 김진입니다. 자, 안재진 학생 앞으로 네. 장학증서 이목장학 제10호 성명 안재민 님. 종목은 육상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소속은 양주 덕종중학교 3학년 장학금학대 160상 최고학생으로 우수한 성적과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목당 소원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본 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불기 1566년 5월 8일 이목장학회 황룡장윤. 네, 박수 드립니다. 다음은 양애담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이목재학 제11호 성명 양애담. 종명 역시 육상 단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소속은 용인성산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장학금은 100만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목장학회 정학교 김진호입니다. 큰 박수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육상연맹회장 김용입니다. 우리 오늘 정등사 왔습니다. 정등사 왔는데 음식을 너무 이렇게 잘 쳐줬습니다. 우리 선수들 장학금도 받고 음식도 잘 먹고 잘 우리 잘 잘할 수 있죠? 예? 네? 이제 아시안 게임도 나가야 되고 올림픽도 나갈 수 있죠? 예. 네. 어디 한번 소개 한번 해봐요. 어디 학교? 양주 덕진중학교. 네. 아, 제가 있는 육상 회장 있는 학년 최대 잘 해봅시다. 네. 참 여기 음식을 너무 잘 차렸습니다. 집에도 못 먹는 완전 왕 대우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육상 회장 김진호입니다.